안녕하세요. 유초동굴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배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님들도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적도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헌신하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보며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신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장면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음을 이미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실까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2절 하반절과 3절 하반절을 다시 볼까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그 복음을 이어받았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유대 사회 많은 곳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퍼져나가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 하디 선교사님이 수필교회 제2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기도 하셨죠.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복음이 정해졌고, 수표교회도 세워지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수표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론 복음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싼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해주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수표교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는 우리 수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도규 전도사입니다. 이번 9월 가정예배 첫 번째 활동은 수표교교의 역사책 읽기입니다. 이 책에는 수표교교의 11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읽으며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결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초동부 전도사 나연영 전도사입니다. 이번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더욱 교회를 알아가고자 해서 성경인물 맞추기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직 속 인물의 상징물을 집중해서 보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즐겁게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잘 맞춰보셨나요?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은 아시다시피 성경 속 인물입니다. 이 인물들을 이제 시대적 순서대로 나열해보세요. 정답은 뒤에 영상에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보세요. 화이팅! 9월달 가정예배 활동도 잘 마무리하셨죠? 그럼 축도로 9월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교제하심이 이 시간 복음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하여 복음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가정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